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딸내미 은혜와 함께 잠시 가까운 우리 산청에 있는 장미축제에 왔습니다. 아주 산청읍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천안 태평 장미농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관람 시간은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6시까지. 프린세스 더 모나코 품종 이름인 것 같습니다. 하단에 들어가지 마세요. 여기가 제1전시장, 제4전시장까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 이쪽 장미가 꽃이 엄청나게 큽니다. 노랑장미, 빨간장미, 분홍장미, 아주 붉은 장미. 장미를 직접 판매하는 것 같아요. 천안 태평 농장 해나 축제는 5월 중순에서 6월 상순. 면적이 6,000 제곱미터. 전시는 10월 1일에서 10월 20일경. 분양은 3월에서 11월. 이거는 강미꽃이 작고요. CL 안젤라. 개선본 역할을 하는 장미가 CL 안젤라 품종인 것 같습니다. 신장미, 연분홍. 장미 안에 장미예요 이게. 장미. 아직 안 핀 품종도 있습니다. 저쪽에 아직 꽃이 덜 피었어요. 이건 마치 카네이션 같아요. 장미가. 아, 이것도 꽃이 큽니다. 장미 봐. 장미 봐. 장미 봐. 장미꽃. 장미꽃 크지? HL 히오기. 히오기 품종. 노란 거는 안도라. 사진? 사진 여기 이거 못 찍어. 동영상 찍고 있어. 이쪽 개선문에 있는 거는 에버골드. 에버골드. 서머 레이디. 여름 중년이에요. 서머 레이디. HD 서머 레이디. 아, 들어가면 안 돼요. 나와. 티네케. HD 티네케. 들어가면 안 돼. 나와. 밟으면 안 돼. 나와. 안에 나와. 밟으면 안 돼요. 나와. 나와. 손 대지 말고. 색깔이 똑같다. 바람개비. 자, 은혜 나오세요. 나오세요. 그 밟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포터. 7인치. 7인치 포터에 이렇게 심었군요. 장미를. 그렇게 해서 바로 분양을 하나 봅니다. 그래, 그 들어가면 안 돼. 나와. 들어가면 안 돼. 나와. 이리 와. 장미 판매합니다. 하고 적겠습니다. 들어가면 안 돼. 나와. 밟으면 안 돼. 나와. 바람개비다. 히니스 품종은 히니스. 꽃은 크진 않고 촘촘하게. 개선문에 끌면 좀 그렇게 밤에 캐가 빼면 어떡해. 칵테일. 이쪽 품종은 칵테일. 칵테일.
자, 이 다음은 이전 시장 있을 것 같은데 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사모님 있던데. 이 작은 게 아니고 크게 팔더라고. 아 진짜? 요런 뭉치 팔더라고. 들어갔지 뭐. 요런 거를 막 파. 여기가 제 이전 시간. 하다를 밟지 말하는데, 이 골도 밟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지 조금 조심스러워서. 이쪽에 장미 터널. 여기 막아놨고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인지. 응? 만지지 마. 여기는 밟아 될 것 같은데요. 저쪽에 만지면 안 돼. 뜯으면 안 돼. 가만히 있어. 바람이. 만지지 마. 그래. 꽃이 이게 아주 자그마하고 예쁩니다. 이거 만지지 마. 그래. 이거는 붉은색과 노란색 투톤. 좀 특이한 품종이 좀 많이 보입니다. 특히 이 보라색을 약간 띄는 이 장미도 좀 특이하네요. 연보라색이 가까운. 아주 붉은색 장미도 예쁘고요. 저쪽에 보면은 아주 붉은색 투톤도 눈에 띄고 흰색도 예쁘고. 근데 뭐 노란색은 그렇게. 은혜 이리와. 들어가면 안 돼. 이리와. 이게 아주 붉은색을 흑장미라고 그런건지 실제로 흑장미가 존재하는지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게 흑장미가 아닐까. 아주 붉은색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흰색 좀 품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단에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가. 이 풀 나지 말라고 밟아는 이렇게 덮어 놓은 고랑 여기는 밟아도 될 것 같은데. 뭐 또 밟으면 안 된다면 완전 통제를 했겠죠. 터널로 통해서 3 전시관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은 또 계좌보는가 봐요. 이건 또 터널은 나중에 보고 이렇게 하면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밑에 삼전시장. 아, 조심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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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린 장미들 삼전시간. 조심해야 돼. 닭이 공격하면 닭을 성공시키면 안 돼. 구경만 해. 아빠 강아지 있다. 닭이야 닭. 닭이야 닭. 이 정도 먹는다. 닭.
꼬꼬댁 꼬꼬댁 딱 손 좀 손 좀 손 어린 애들 있습니다. 이렇게 제 3전식 저쪽에 흰색 붉은색 분홍색까지 안쪽에도 있고 있습니다. 어린 장미들 같습니다. 자세히 가고 싶긴 한데 앞에 안 밟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금 걱정되네요. 가운데 길은 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작은 잎이 작은 이런 장미도 예쁩니다. 장미라기보다는 찔매 찔레 같아요. 그 찔레에다가 장미를 꺼집시킨 건지 잎도 잘고 이런 것들은 찔레과 같습니다. 찔레 장미를 어떻게 한 그런 장미인 것 같아요. 저쪽에도 조금 독특한 잔디가 장미가 있긴 합니다. 저쪽에 색깔이 투톤 흰색과 붉은색의 투톤 같은 느낌. 이 장미 이거 네, 이 장미가 상당히 이 장미가 눈에 띕니다. 멀리서 봐도 송이송이가 한쪽 줄기에서 아주 많이 뭉치로 열리는 그런 독특한 장미 품종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보기 좋은 장미도 있고 앞에 보기 좋았을 장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쪽도 보라색 붉은색보다는 보라색 계열인데 또 눈에 띄는 장미, 예쁜 장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네이션 색깔 같은 장미도 있고요. 어린 장미들 안녕 가자 안녕 가자 아빠 따라가자 꼬꼬댁 따라가 꼬꼬댁 딱 따라가 저쪽에 아까 장미터널 제4선시장 돌고 장미터널을 다시 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아름답습니다. 저기는 연산홍 돌밭 사이에는 연산홍 저쪽 장미터널은 맨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밑에서 찍는 것도 예쁘겠지만 이 위에서 밑으로 바라보면서 찍는 모양도 예쁘네요. 이렇게 보면 제4전시장으로 향하겠습니다. 장미 예쁘지? 안에 장미 예쁘지? 여기 하우스 안에 또 장미가 있습니다. 이게 눈으로 직접 사람 눈으로 보는 거하고 이렇게 화면 찍을 땐 틀립니다. 이게 지금 앞에 이 주름 비닐 때문에 좀 굴곡이 져서 화면이 좋게 안 나옵니다. 이쪽으로 와.
안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또 여기는 블루베리. 블루베리 한 놈, 한 개 익었네요. 큰, 큰 블루베리입니다. 산딸기 있죠? 또 산딸기도 같이 있습니다. 산딸기. 산딸기. 산딸기 곧 열릴 거예요. 여기가 산딸기. 아빠, 바다 물 있다. 물 있지? 어. 물 많으면 좋은 거야. 물이 많아야 물도 마음대로 주고. 여기는 물이 막 넘쳐. 논이었나봐. 아니야, 논. 여기, 여기 논이었나봐. 논이었으니까 물이 막 넘쳐. 여기 물이 많은 지역이야. 아, 저 위에 저수지가 있구나. 저수지가 있으니까 물이 넘치는 거야. 여기는. 아, 저기도 장미, 여기도 장미. 묘목들. 이렇게. 전부 장미 묘목입니다. 왜? 왜? 어? 물 소리 나지? 물 소리 나지? 장미 특징이 보니까, 한참 필 때는 이렇게 노란색도 조금 있으면 이렇게 연노란색으로 색깔이 바뀝니다. 색깔이 연해진다는 거죠. 아, 저기는 작약이 좀 있고요. 저 안에는 남천. 이 좀 있군요. 여기는 또 보니까 방청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 항나무가 또 심겨져 있군요. 여기도 장미 물을 좀 줬습니다. 보니까 저쪽에도 소나무인데 황금 소나무 같아요. 황금 소나무 품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노란색, 밝은 연두색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저도 장미가 좀 특이한 품종이 또 하나 있는데 지금 상당히 꽃이 큽니다. 여기 또 신발 가만히 있어. 신발 벗기지면 안 돼. 그러니까 자 신어. 잠깐만, 신발 털고 저 양말 틀고 다시. 자 신어. 아빠 지금 좀 이따 일하러 가야 돼. 아빠 일하러 가야 돼? 응. 딱 똑바로 신어 신발. 아빠 또 너 이거 넣어. 콩 넣어. 아빠 조금 이따 일하러 가야 돼. 아빠 또 이따가 일하러 가야 돼? 응, 바빠. 가자. 막 신발 끄지 마. 잠이 상당히 큰 게 있고요. 응. 가자. 아빠 땀난다. 응? 아빠 땀나. 아빠 땀나. 여기 또 양파 농사, 양파 밭이 있습니다. 이제 제 4 전시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빠 저기 물다. 작약하고 장미 자금 품종. 봄에 봄에 저런 지금 키우고 있는 저런 아니 종류를 뭐 할 거 이야기를 좀 해봐. 종류별로 다. 아빠 발 따라와. 아빠 발 따라와. 아빠 발 따라오라고. 아빠 발 조금 따라와. 밟으면 안 되니까 조심해서. 알았지? 장미라고 보다는 이게 코스모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생긴 게. 이 장미는.
이쪽 장미가 많이 졌습니다. 응, 똑바로 잡아봐, 손. 여기는 장비를 캔 흔적이 있는 것 같아요. 판 것 같아요. 벌도 좀 있어요. 장미에 벌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벌이 많습니다. 뜨겁다. 향수 써도 되겠네. 이게 제 위에 등불로 이렇게 나는. 네. 이상 제 사전 시간까지 천하태평 장미원 장미농원.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저 위에 또 터널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고 여기 축제장 장미축제 축제장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도 키웁니다. 이 집에 업무원에 엄무 서 있다. 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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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가 열 몇 마리 있습니다.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녀석들입니다. 농사도 많이 짓는 집인가 봐요. 마늘, 양파. 음무 소야 소 음무 소가 음무 하고 울잖아. 이거 붙이자고. 응 조금 빨리 가자. 아, 바쁘니까. 이제 처음 촬영했던 곳으로 거의 돌아왔습니다. 저기 장미 터널 양쪽에서 심었으면 벌써 터널이 됐을 건데 한쪽에서만 심어서 저렇게 등골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터널이 반쪽만 완성이 되었어요. 장미에 포기보다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실제로 구입해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중간에 저쪽 창고 같은데 저기서 장미 음료수도 팔고요. 간단한 음료수도 팔고 그렇게 합니다. 보니까 가만 움직이면 안 돼. 차 돌아다니는 게 어머니다. 어머니 그러면 안 돼. 차가 있어서 어머니다. 어머니다. 붉은색 노란색 장미길 그리고 여기 터널 아빠야 어머니다. 천하태평 장미농원 여기는 반 정도 완성된 장미 터널.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저 녀석도 저 꽃, 저 장미도 상당히 특이합니다. 저쪽에 아주 분홍색이라기는 좀 다른 그런 색깔 예쁩니다. 은혜 가자. 이제 가자. 가자, 집에 가자. 또 뭐 꼬꼬댁 보러 갈 거야. 그네 타러 하나 둘 세게 안 무섭지? 아니 안 무섭지? 가자 안에. 응? 집에 가자. 응, 집에 가자. 이상 장미 축제가 있는 다음 달, 아 이번 달 9일까지 장미 축제가 끝나는 천하태평 장미 농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